마음 따뜻한 아름다운 소녀 매일같이 흘렸던 그 땀방울처럼 간절하게 준비한 소녀의 꿈 진짜 노래 죽이는데? 안녕하세요. 네, 어서오세요. 아, 오늘 주인공 왔습니다. 예. 네. 아, 뭐예요 이거? 아, 노래 되게 좋네요. 아. 제가 그 소문으로만 듣고 기계 안 쓰고 진짜 다 부르신 거예요? 조금 썼겠죠? 예. 네. 제 옆에는 대전 하나 시티즌의 골키퍼이자 이거 디지털 싱글 앨범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런 것 같아요. 네, 미스터 싱글 앨범을 이미 낸 곧 복면가왕에도 출연하게 될 네, 김동준 선수를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, 김동준입니다. 네, 한 번 더 들어보면서 김동준의 지킬게. 네. 예. 네, 이거 아내분을 위해서 만드신 전적으로 네, 노래죠. 네. 가사만 제가 썼어요. 곡 정보를 보면요, 작사 김동준 마인드룸 공동 작사고. 네. 작곡 아까 얘기했던 그 형님이라면 볼드 네네. 네 편곡도 볼드님이 해주셨고 네 아까 잠깐 보니까 좋아요 50개 정도가 있던 것 같은데 박명수 바보가 바보에게 같은 건가요? 결혼식 때 부르시려고 만드신 건가요? 아 아니요 그건 아닌데 이게 만들려고 일단은 생각만 했지 제가 이제 갑자기 좀 이제 음반을 발매를 하고 나서 좀 취지가 생각이 났어요 이게 좀 재미로 만들고 와이프를 위해서 만들었지만 좀 이게 좀 좋은 일에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좀 기부를 좀 하려고 아, 이게 음원 수입이 나오면은 기부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지킬게 이 화제의 노래에 대한 평들이 있어요 김동인 최고 수인난 김동준 아나님 멋져요 기부천사 행복하세요 이 노래의 어떤 의미나 그런 취지를 또 알고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것 같고 김도우님 축구선수인데 노래를 잘 부르네요. 노래 원래 잘 부르세요? 그냥 가끔 친구들이랑 지인들이랑 노래방에 가면은 못 부른다는 얘기는 별로 못 들어봐서. 네. 요거 제가 네. 복면가왕 쪽에다가 제보를 해야겠네요. 아니요. 네. 그리고 까치몬스님. 여기는 이름부터가 약간 전 소속팀 팬이신 네. 것 같은데. 고맙고 미안한 벌써 그리운 우리 골키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어디에서나 아프지 말고 늘 행운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성남에서 함께했던 시간 잊지 말고 골키퍼 김동준의 모든 시간이 끝날 때까지 응원해 예. 감사해요 자, 저희가 이렇게 지킬게 두 번 들어드렸고 예. 저작권료에 약간의 도움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아, 그때 뭐 처음 왔어 뭐야? 세이 야. 네. 헬로. 체포만 선수. 안드레 루이스. 예, 체포만. 안드레 루이스 선수. 바이오 선수입니다. 예. 블루 바이오. 아까 노래 들려줬는데 노래 조금만 들려주세요. 제가요? 예. 지금 노래 불러달라고? 예, 아까 노래 그 들려줬거든요. 예, 브로. 예. 야, 이 대전 분위기 장난 아니네 지금. 보면서요. 마음 따뜻한 아름다운 소녀 매일같이 흘렸던 그 땀방울처럼 간절하게 준비한 소녀의 꿈 갑작스레 엄마가 된 소녀인데
모든 것을 포기하고도 지겨운 것 10개월을 품에 안고 살아가는 게 지금 채팅창 안 했어. 외국 구단인가요? 뭐 김동준 선수 해외 진출했냐고 지금. 멘탈 강하게 하네. 진지한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. 예, 네, 제가 보니까 지금 대전 구단에서도 이걸로 컨텐츠 만들려고 예, 체프먼, 안드레 루이스, 브루노, 바이오 이 세 선수가 대전 시티즌, 대전 하나 시티즌 몸담고 있는데 쳐들어왔습니다. 지금 김동준. 아 근데 라이브 엄청 잘하네요. 아, 예. 네. 피곤하네요, 피곤해. 네.